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 이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돌아보게 할 때 12지파를 보낸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두 사람의 정탐꾼만을 보냅니다. 왜 두 사람의 정탐꾼만을 보내느냐? 12명의 족장들이 갔을 때는 가나안 땅이 어떤가 보고자 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간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했고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자 해서 들어간 정탐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들어간 것이죠. 이 말씀은 왜 두 사람을 보냈고 정탐하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고 기록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명씩을 보낸 것은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두 사람이 두 사람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두 사람씩을 보내는 일은 모든 일이 함께 무엇을 동역하되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두 사람씩 보내진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가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아모스 3장 3절에 말해요. 두 사람이 함께 갈 때는 항상 뜻이 같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사실상은 세상이라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둠에 속한 자 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두 증인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떠한가 정탐을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땅을 잘 정탐하고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역할이 바로 이 두 증인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하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명이 낫고 합심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본 세상이나 또 저 사람이 본 세상이 똑같이 보여지고 똑같이 알아져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떠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간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여리고가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야 하실지를 아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아는 자들이요. 증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1장에도 그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지만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증인이 되어주려면 빛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하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증인으로서 자세히 살펴보고 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엿보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일도 분별하는 것도 알아야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자세히 살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신령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들을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알려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늘나라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만 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선악간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 신령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 여기서 말하면 두 사람을 보내서 그 땅과 그 여리고를 정탐하는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보러 탐지하러 간 거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니엘서 5장에 가면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네 메네 대겔 우바라신.
여기서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신 할 때 메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그걸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를 다 보고 그들을 무게에다가 달아보니까 그 나라는 이미 끝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이미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분별하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 나라, 여리고라는 곳의 왕의 나라와 시대가 이제는 끝나게 되었다. 메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자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 여리고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것이 보였다라는 보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라신이라고 하는 바라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를 준 것과 같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탐지하는 이들은 그 땅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울에 달아져서 무너진 바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한 내 마음을 분별할 때에 그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어떤 속죄제의 제물을 갖고 올 때도 속건제의 제물을 가져올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어도 죄를 깨달을 때 제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둘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져서 말씀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드러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라고 할 때는 긍휼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저울에 달아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회개라는 관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게 지금 적용이 되냐면 여리고를 찾아간 이 두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졌냐면 그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거하는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은 자기 몸을 아무 남자하고나 섞이는 음란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행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는 그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해요. 그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의 아내가 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범죄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혼인하겠다는 얘기가 호세아서 2장에 나와요. 근데 그 혼인을 하실 때 의와 공평된가 정의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혼인하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두 정탐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라합이라는 그 이름의 단어가 넓다, wild. 이 세상이 넓다.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넓은 세상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은 빛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해필이면 하고 마는 집 중에 왜 기생 라베 집에 들어가느냐. 그들이 그냥 가다 보니까 그 집을 간 게 아니라 기생은 바깥에 나와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기다리는 게 이러한 사람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두 사람 정탐꾼을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두 정탐꾼을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어떤 자였으니까? 기생이었으니까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음란한 여인은 그들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죠. 병든 자에게, 저들은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죄인에게, 나는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또 수가상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나올 때를 앉아서 기다리셨던 것과 같이 고통하고 공고하고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기다리고 외치는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우연히 가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바로 기생 라합에게 가게 했고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자이냐. 이 세상에 넓고 넓고 넓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그가 바로 나의 구원이, 나의 메시아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주님은 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나한테 당장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막연한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이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내 죄가, 이 수치가, 이 죄악 덩어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는 믿고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나안 족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라합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이 그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평안히 영접해서 그들을 하여금 여리고를 정탐하는 일에 무사히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일에 동역한 자가 되어졌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배신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계와의 다툼, 두 나라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갈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찾고 구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 죄악에서 건져줄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불순종도 나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나와서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장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 그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 즉 무교병을 먹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부드러운 떡을 말해요. 아주 먹기에 좋고 입에 달콤한 그러한 떡이죠. 하지만 단단한 떡, 무교병은 질기고 먹기에 힘든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주 달콤하고 쉬고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들은 참 우리가 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할 때는 그 길을 따라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단단한 떡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러면 복만 받는다고 생각할 땐 너무나 기쁘고 좋은 아주 부드러운 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인가인 걸 알고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믿습니다고 교회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것이 되어지려면 이 단단한 것을 먹고 자라나는 자가 장성한 자의 믿음이죠. 장성한 자가 지각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질 정도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요, 세상의 선악 간에 분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또한 이 두 증인과 같은 사람을 영접하여서 평안히 자기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믿음은 예수 십자가가 전부라는 것을 믿으면 처음부터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처음부터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린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가 되어졌어요. 갓난아이. 내가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갓
태어났어. 그러면 갓난아이지만 그 다음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시는 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것을 계속 받아 먹어야지만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만큼 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길이 없구나라는 걸 아는 자들이 자라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알게 하니 두 증인이 되어져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기생 나합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는 자라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바로 그와 같이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기생 나합과 같은 자를 만나니 그 땅을 정탐하고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더라. 아멘. 기생 나합이 그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가서 외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가 한 말 회개하라야. 그리하면 내 죄 사함 받을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때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나온 것이 보아스예요. 우리 주일 설교에 룻기를 하는데 그 보아스가 룻하고 또 결혼을 하죠.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왔는데 보아스가 또 룻하고 결혼을 하고 그 아래에서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왕을 낳아서 결국은 유대지파에서부터 다윗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으로 오실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용하셔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렇게 훈련할 때 사용되어진 게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훈련하시면서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붙여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세상이 섬기는 것들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단 한 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정탐꾼이 바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갔을 때 기생 나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 정탐꾼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자,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려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세우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두 정탐꾼이 되시고 또 기생 나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육의 사람은 아버지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 땅을 능히 이기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주의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뇌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알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도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단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먹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도 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